다 키우기 게임이요? 스텝 10 스텝 10 스텝 굿. 이 박사 키워서 뭐합니까? 댐 잼 너 누나가 도 잼 댐 스텝 예쁜 여캐를 10, 키워야지. 네. 굿. 칙칙한 이 박사를 갖다가 엑셀. 키우면은 아 주식 시스템 있어서 좋았을 테니. 그러니까요 이거 그건데 완전 스페이스 채널 뭐요? 아 그래요? 와 댄스 포인트 45 상승 엄청나죠? 자 보아 누나랑 대화 한번 해주고 좋아하는 옷은 어떤 이런 거 물어보면 무조건 애가 안 좋아하니 프라이버시 침해야? 자 좀 더 댄스 실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더 좋아하죠. 내가 보기에 넌 아직 한참 모자라. 오케이. 발전의 여지가 더 있어. 자 스케줄을 봅시다. 이제 도쿄 네, 아, 서울 네 서울 라이브 대 아, 현재 상태를 보자. 나쁘지 않고 현재 상태 나쁘지 않죠? 네 예상 꼬라박혀도 주식으로 대박 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군요. 여기서는 착실하게 돈 벌면 되죠. 네 보아 누나 굴리면은 충분히 네 돈 많이 뽑아 먹을 수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뽑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고 네 번 해주고 아 아니다 세 번 쉬고 세 번 쉬고 그리고 한 다음에 네 노래 레슨 한번 해주고 그런 다음에 한번 또 쉬고 가요 프로그램 나와주고 쉬고 어딨냐 노래 레슨 한번이랑 댄스 레슨 한번이랑 해주고 쉬고 쉬고 쭉 쉬어줍시다. 이렇게 오케이 좋아. 자 과연 와우 얼마나 모였을까. 아 역시 오늘 라이브 어땠어요? 완벽했어. 와 라이브 티켓 전부 매진됐다고? 2만석이? 2만명이 보아 누나 한명 보려고 지금 모인거야? 와 그런데 순익 12억 콘서트 한 번으로 12억 벌었어요. 12억 오지고 지리고 레리고 네 와 지렸다. 와 쉬는 날은 제대로 쉬어야 돼. 자 이제 일정 체크. 일단 사장님한테 먼저 물어봐. 사장님한테 뭐 있니? 하고 물어보고 사장님은 그냥 내 지가 그냥 막 잡아버려요. 이쪽 사정에 내 관계없이 그냥 막 잡아버려요. 잘못하면은 제가 해놓은 스케줄이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도쿄에 CF가 있다고? 도쿄에 지금 인지도가 되게 낮은데 이수만 미화보소.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쉬어줍시다. 세 번 정도 쉬어줘야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세 번 정도 쉬어주고 아이고 일정 맞춰줬어요. 일정 체크. 서울 쪽에 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서울 수요일 아 도시지역 볼 때 빨간색 막대 초록색 막대는 인기도와 지명도 네 아 제 인기랑 지명도 그거였나? 그랬을 거예요. 인지도랑 인기랑 네 두 개였던 거예요. 인기랑 지명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줍시다.
라 토 라 토 시 시 시 미 도 미 도 라 라 라 오케이 완벽해 잘했어 좀 더 빨리 나와도 되는데 이제 또 리듬 게임하면 또 암호 아닙니까 좀 더 빨리 나와도 되는데 천천히 나오네 호아 누나랑 대화할 필요 이제 없죠? 네, 서울 라디오 방송국 해보고 기다리. 디맥 리스펙트 하시죠? 디맥 리스펙트요? 와 거의 다 올랐죠? 지명도가 요건 거 같고 인기도가 네 요 초록색 막대인 거 같네요 아 아니네? 지명도가 초록색 막대구나 인기도가 서울 이제 좀 있으면 정복이죠? 서울 조금만 더 해주면 돼요 서울 하면 네 다음 주 정도까지만 하면은 이제 끝날 거 같아요 서울은 서울 완전히 이제 보아 누나의 네 영역이 될 거 같습니다 프로부터 야 대회장 또 뽑아 와 예산 10 1억 3천 마이너스 1억 3천이죠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벌써 12억을 벌어놨기 때문에 그 전에도 막 몇 억씩 벌어놨죠 아마 괜찮을 거예요 1억 껌이지 이제 네 껌값이죠 껌값 그죠? 지금 1억은 1억은 껌값이에요 껌값 자 미 파 솔 라 라 도 도 시 시 도 시 라 라 라 오케이 엑셀런트 완벽해 엑셀런트 와이국치 고마워요 응원 고맙습니다 댄스 좀만 더 하면 레벨업인데 엑설런트 하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 아 엑설런트 아이스크림이요? 여러분들 동네에는 아이스크림 싸게 파는데 얼마에 팔아요? 제가 사는 동네는 네 아이스크림 바 아이스크림 300원 그리고 더위사냥이나 쭈쭈바 같은 거 400원 그리고 네 그 뭐냐 빵빠레나 아니면은 약간 네 콘 아이스크림 600원 이렇게 파는데 70% 할인인가 75% 할인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300원 400원 600원이 네 75% 할인인가 그럴 거예요 Damn Jam Jam Damn Step Damn Good Good Step Damn Step Damn Step Good. Jam. Damn. Damn. Step. Jam. Good. Damn. Jam. Me. Jam. 뭐야 왜? Step. Damn. 아 눌렀다고 나. 눌렀는데 왜 미스가 나. Step. Damn. Step. Damn. Step. Yes. Good. 98점.
있고 일정 스케줄 리스트 보면은 네 다 잡혀 있죠. 조금 네 보아 누나가 조금 힘들어하네. 네 조금 힘들어하죠. 일정이 많이 빡셌나 보다. 뭐야 그 CF 말인데 아무래도 지명도가 낮았던지 오디션 이야기가 없었어. 다음 달은 중국에서 새로운 CF를 제작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잘해야 해. 아 이런 거 맞춰가지고 중국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다음 달에 중국 있다고? 아, 큰일이네. 이번 달까지 하고 다음 달부터는 중국에 네, 투자를 해볼까요? 중국에다 투자를 해볼까? 아 이거 네 CF에 맞춰가지고 그걸 좀 해줘야 되는구나. 가가지고 좀 눌러 앉으면서 해줘야 되는구나. 자 지금 상태 보면은 네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좋지 않으니까 일단은 스케줄에서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서울 라이브 대 라이브 해주고 아 월요일 오후 아, 월요일 오후에 이거 있구나. 라이브 있구나. 해주고 한 번 더 쉬어주고 이렇게 두 번 쉬어주고 서울 라이브 해주고 아 수요일날 수요일날 아 수요일날에도 있구나. 진짜.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레슨 하나 껴놓읍시다. 여기다가 노래 레슨 하나 껴놓을게요. 노래 레슨 하나 껴놓고 오프 하고 가요 프로그램 넣고 오프 오프 하고 서울 라이브 대 해주고 오프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 아 이렇게 잡으면서 상해로 갈까? 상해로 이제 떠나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상해로 딱 가자. 됐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상해에서 좀 활동을 해봅시다. 조사 의뢰 상해에다가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다음 달에 오디션 한다고? 상해에서 오디션 보겠죠. 다음 달에 CF 중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하겠죠. 인기도가 빨리 안 오르네. 인기도가 하나만 더 오르면 되는데. 자 노래 레슨 해줍시다. 시 토 시 시 토 토 토 토 미 미 미스 아, 잠깐만. 아 살짝 실수했네. 아. 캐릭터 이쁘게 잘 만들었다고요? 그죠? 이 약간 오디션의 시초가 된 게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미스났네. 여러분들 근데 이거 네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 게임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아 이거 네 겹치네. 하면 안 되겠다. 어렸을 때 누나가 밤새 하는 거밖에 못 봤다고요? 아 그래요? 아, 또 이거 해줘야 돼? 오케이 알았어 해줄게. Down, down, step, down, go.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되죠? Down, down, step, down, go. 실전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요. Jam, down, down, jam, go. Jam, down, down, jam. 어, 야 뚫러. 어씨 왜 안 눌러줘? 그... 안 눌러질 때가 있어 가끔씩. Damn, jam, step, step, good, excellent, excellent. 진행하는 거 쭉 보는 거 오늘이 처음이라고요? 그래요? 오케이 서울 이제 인지도 그리고 내 아 네, 뭐냐 지명도 하고 인기도 다 올렸죠? 인기도 다 올렸으니까 이제 서울을 이제 공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을 이대로 그냥 냅둬도 될 것 같고 이제 중국을 공략하도록 합시다. 중국 발라주도록 할게요. 할 거 없으니까 일단 나갑시다. 자, 콘서트 한번 열어주죠. 와. 그런데 또 12억 땡겼어요. 한 번에 또 12억 땡겼죠. 좋아. 이게 아마 도쿄에서 라이브 하면은 돈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죠? 자 이제 상해로 가줍시다. 중국에서 돈 이제 쓸어 모아야겠죠? 자 이제 상해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 일단 저장. 와 지금 11시인데 아직 3월까지밖에 못했어? 한참 더 해야 되는데. 하나 되려나 모르겠네 이거. 아 근데 티셔츠 10만원 같이 하는 거 같다고요? 이거 네 프린팅 되게 잘 돼있어요 보니까. 좀 커서 그렇지 프린팅은 잘 돼있어요. 일단은 현재 상태 봐주고요. 현재 상태 봐주고 네 일단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럴 때는 스케줄에서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네 노래 레슨 아 댄스 레슨 좀 해주고 댄스 레슨 한번 해주고 두 번 쉬고요. 그 다음에 연기 레슨 두 번 하고 두 번 쉬고 오락 프로그램 두 번 이틀 해주고 한번 쉬고 그한 다음에 댄스 레슨 한번 더 받아주고 다음에 바로 두 번 쉬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해줍시다. 네 맞아요. 이거 네 세탁기에다 넣고 돌리면 안 돼요. 일정 체크. 사장님한테 일단 먼저 한번 전화를 해보자. 깜짝이야. 10 Damn Step Jump 10 Good Good Jump 10 Damn Step Jump 와 누나 이런 거 벌써 다 아 뭐야 왜 안 눌렸어 또 Jump 10 Damn Step Jump Jump Turn Damn Step Jump Good Turn Damn Step Jump Turn Good 추천 눌러주러 왔는데 현타 왔다고요? 왜요? Turn Damn Step Jump 왜 갑자기 현타 같지? Good Good Turn Damn Step Jump 호환 누나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네 결국 Good. 슈퍼스타가 됐죠? Excellent 네, 마지막에 엔딩 볼 때가 진짜 네 살짝 그건데 감동 감동 받는 티셔츠 많이 봤는데 저렇게 심각한 거 처음 본다고요? 이거 무려 10만원짜리입니다 10만원짜리 뭐야 월말 내 네, 오락프로 출연자 중 보아의 순위를 확인해주자 라고 나오네요 자 이달의 오락부문 제5위는 미미입니다 자 제4위는 아리수입니다 하리수인가 설마? 하리수가 이때도 있었어? 신덩엽입니다! 신덩엽이야, 신덩엽? 신덩엽이래요? 제 2위는? 백이송입니다! 백이송? 1위? 1위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들? 1위. 1위 누굴까? 1위는 인기 폭파해주는 짜니유입니다! 짜니유가 누구야, 도대체? 짠이유? 24만원 정도 용돈으로 쓰자 자 봅시다 돈 쓰러 담았죠? 와 매니지먼트 예산 네 1억 돌파 와 3억? 네 인기 올리려면 방송 출연이고 네 돈 버리는 콘서트죠 일정 체크 일단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볼게요 왜 이러지? 나하고 여러분들 저 잠깐만
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저 약 좀 하나 먹고 와야겠습니다. 코가 막혀가지고 약 좀 하나 먹고 올게요. 약발 돌 때까지는 일단 좀, 네, 조용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근데 콧물이 콧물처럼 터져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약 먹었거든요. 조금만, 네, 약발 돌 때까지 조금만, 네, 좀 조용히 할게요. 고양이 호흡, 고양이 목에 고양이 굿! 굿! 미스! 간을 소중히 해 자랑스런 대문 언제나 행복하세요 구하는 스파 대기가 좋아 굿! 라비아 라비아 이리와 사랑스런 좋아하는 굿! 겨울엔 눈이 오지 시간을 소중히 해 굿! 너와 친해지고 싶어진 사람이 있다 굿! 여기 지나면 좋은 운동 좋은 사람이 좋아 굿! 그리고 하늘은 내려가자 너와 사랑이 있다 굿! 겨울엔 눈이 오지 그때는 있다 굿! 오케이! 근데 제가 오늘 장 보러 나가면서 보니까 네 3,900원에 파는 3,980원인가? 네 파는 파인애플을 갖다가 제가 딱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1,000원에 판다고 네 딱 20명한테만 1,000원에 판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네 파인애플 5개를 갖다가 집어왔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지금 네 가져왔네요. 상술이 아니고 1,000원이면 엄청 싼 거 아닌가? 네. 파인애플 5개를 5,000원에 샀어요. 시간을 소중히 해 사랑스런 대한 눈물 굿! 굿! 언제나 행복하고 구하는 스파게티가 좋아 굿! 고아와 친해지고 싶어둔 사람이 좋다 굿! 그리고 산으로 내려가자 고아랑 사랑해 굿! 오랜 눈이 오지 시간을 미스! 잠깐만 잠깐만 네. 나비야 나비야 이리와 사랑스런 조합은 굿! 물고기는 아람이 고양이 옆에 공을 해 굿! 여기 지나는 공이 아닙니다 가을이 좋아 굿! 나비야 나비야 사랑도
굿. 아, 아쉽다. 왜 국뽕 게임의 이펙트란 소리는 오케이랑 굿이냐고요? 아, SM에서 네, 월드스타로 진출시키려면은 당연히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굿이랑 네, 오케이 막 이런 걸로 나오는 거죠. 아쉽죠? 월드스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케줄을 안 잡았네? 그럴까? 오락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일단 일정 체크해가지고 상해 쪽에다가 한번 연락을 좀 해봅시다. 라디오 방송국에 나와 전화해볼게요. 이 게임이 한국의 아이마스인 겁니까? 하이 소데스. 한참 전에 나왔죠. 아이마스의 조상이죠, 조상. 네. 그런데 미쿠의 조상님이 아담님인 것처럼, 네. 아담인 것처럼 네, 아이마스의 조상은 보아인더월드다. 야, 이거 해야 돼? 오케이. 아! 넘어졌어! 아, 젠장. 아, 아깝다, 씨. 오케이! 통과했어. 24초, 오케이. 아, 당시에 품에 따라 했다고 엄청 까였다고요? 그래요? 지명도랑 인기도가 조금씩 올랐죠? 어, 왜 이렇게 쉬냐, 이거? 엄청 신데? 어, 이미 받았어? 됐어. 자, 이번엔 댄스 연습이죠. 댄스 레슨. 제가 볼 땐 댄스랑 노래는 한 10렙까지 찍으면은 끝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스텝 10. 스텝 10. 스텝. 오케이. 굿. 다음 페이스. 댐. 잼. 잼. 댐. 스텝. 10. 댐. 잼. 잼. 댐. 스텝. 10. 굿. 댐. 잼. 잼. 댐. 스텝. 10. 굿. 스텝. 10. 스텝. 10. 스텝. 굿. 왜 근데 턴을 갖다가 10으로 할까요? 10. 스텝. 10. 발음을 너무 굴리는데? 굿. 게임에서 발음을 너무 굴려요. 스텝. 10. 스텝. 영어 원어민 강사님께서 해 주셨나? 굿. 더비와 원어민 강사님께서 해주셨나봐요. 네, 완전히 그냥 혀를 완전 꼬부라지게 굴리네. 10! 그러네.
있는지 생각해보자. 일단 이 친구 회복이나 좀 열심히 해줄게요. 사장님, 최애국입니다. 보아의 댄스 레벨이 올랐다며 각국에서 다양한 댄스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네. 아, CF가? 아까 전에 뭐 어디서 CF 하는 거 있었는데 부산이었나? 네, 도쿄였나? 네, 달나그네님 안녕하세요. 거기서 CF 하는 거 있었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놓쳐가지고 지금, 네, 이수마 회장님께서 지금 매우 화가 나셨죠, 지금? 매우 진노하셨어요, 지금. 네, 지금 떨리는데 살짝. 무섭네. 그래도 제가, 네, 돈 이렇게 많이 벌어놨죠? 3억이나 벌어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3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300만원을 순식 몇 달 만에 3억으로 불려놨습니다, 제가. 도대체 몇 배로 불린 거야, 이거? 이런 1등 공신한테, 네, 설마, 네, 막, 내쫓거나 하진 않겠지? 자, 현재 상태 보고, 애가 지금 아직 조금 힘들어하죠? 아직 조금 힘들어하니까, 오프. 해주고, 토크쇼, 가가지고. 6주 오프, 오프. 해주고, 요 정도 쉬었으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쉬고. 쉬고 한 다음에 연기 레슨, 노래 레슨부터 일단 빨리 하자. 노래 레슨부터 일단 좀 빨리 할게요. 이거랑 이제 두 번 쉬고 프렘프렘 나가고 쉬고 쉬고 노래 레슨 한 번 더 해주고요. 노래부터 일단 빠르게 마스터 합시다. 노래부터 빨리 마스터 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조사 1회. 지금 상해 조사하고 있죠? 지금 상해 이제 정벌하러 갔어요. 상해 정복하러 왔습니다, 정복. 아, 일단 사장님한테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뭐야, 이 PD 이거 이상한데, 이거? 오늘 의상 훌륭한데? 아가씨, 정말 예쁘다 해! 라디오 녹음인데 아주 아깝다 해! 고맙습니다. 이제 녹화 시간이네요. 다녀오겠습니다. 와이국씨. 네, 1회 100만원이에요. 보아양! 수고했다 해! 보아양 덕분에 프로그램도 부드럽게 끝났다 해! 아주 부드러웠어. 상해에서 열심히 지금, 네, 올리고 있죠? 지명들을. 서울 조금 안 했다고 지명도가 벌써 떨어졌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보아를 모른단 말이더냐, 이거. 아, 지금 끝나야겠다. 사장한테 전화하자. 자, 사장한테 전화했는데 뭐 스케줄 잡아주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일단 일정 체크해서 상해 TV 방송국 물어보고요. 토크쇼 월요일 이렇게. 나하고 자, 노래 레슨이죠. 야, 레슨 상급까지 왔으면 뭐냐 설명 같은 거 안 들어도 되지 않냐? 하하. 자, 상급까지 왔죠? 설마 처음부터 안 나오는 거냐? 라 도 라 도 시 시 시 미 도 미 도 라라라. 오케이! 좋아. 굿 하나 뜨고 다 됐어. 좋아. 액센트.
노래 70 올라갔죠? 일단 노래부터 빠르게 마스터 합시다. 보아 누나 원래 노래 잘 부르니까 노래부터 마스터 합시다. 그 다음에 댄스, 그 다음에 연기. 라 도 라 도 시 시 시 미 도 미 도 라 라 라 헤이 좋았어. 잘했어. 아 이거 근데 오늘 켜낭 되려나 모르겠네. 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설마 쓰러지는 거 아니지? 그래, 쓰러지는 거 아니야. 스케줄 보자. 두 번 쉬어야, 두 번 쉴 수 있는데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선물하기, 영양 드링크를 하나 네 선물해주고요. 자, 호감도가 떨어지죠. 이럴 때 보아하고 대화를 해서 좀 더 정신적으로 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호감도가 하락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친구 또 이렇게 또 까칠해졌어. 인기가요 1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서울 가면 난리 납니다. 네 서울은 벌써 점령했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한 다음에 보아 누나랑 대화 한번 해주고 쓰잡기 맞음이 연기에 지지마 이렇게 얘기하고 왜 또 하라 그래 자꾸. 선물하기 귀여운 브로치를 갖다 선물해줄게요. 이게 호감도를 올려주면서 정신력도 올려주죠. 자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됐죠. 자 이제 일정 체크해가지고 한국 프로모터에다 전화를 해줍시다. 일단 네 돈은 그래도 좀 뽑아야겠죠. 더 지금 예산이 3억 있는데 네, 대회장 서울 라이브 대회장 한번 해가지고 또 더 뽑아줍시다. 돈을 계속 뽑아내 그냥. 돈을 미친듯이 뽑아내요 그냥. 상해에서 월요일 수요일날 있으니까 월요일 수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넘어가서 네 금요일날 라이브 하고 금요일날 콘서트 하고 그래 한 다음에 토요일날 돌아와가지고 일요일날 여기서 쉬는거죠. 아니면은 네 서울로 넘어가서 라이브를 두번 하고 네 다음주에 네 라이브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로 다시 넘어오면 되죠. 시키는데 좋아할 리가 없다고? 혹사시키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다 네 보아 누나를 위해서예요.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견뎌야지. 호감도 올라갔죠? 자 노래 레슨은 또 해주면 되죠? 와 어렵네 이거.
이제 상급으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와 패턴이 바뀌는데? 자, 자, 이 정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일단은 보면은 내 노래 레벨이 지금 8인데 일단 10까지 찍어줍시다. 10까지 찍고 한 다음에 저 댄스를 집중으로 네 좀 해줄게요. 댄스 집중으로. 네. 음표 읽을 줄 알면 쉽다고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잘 생각해야 돼. 오케이. 호감도 다 찼으면은 이제 더 이상 건드려주지 맙시다. 자 일단은 스케줄 보자 이제. 일단 저장하고 여기서 저장 한번 해주고 여기가 좀 중요하죠. 여기 좀 중요하죠. 현재 상태 지금 괜찮고 타겟 토크쇼가 일단은 오후에 있죠. 한번 쉬고 토크쇼 하고 야 화요일날 네 노래 레슨 한번 받아주고 쉬고 그다음에 라디오 프로그램 나가주고요. 토크쇼랑 라디오 가요 프로그램 이것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게 네, 엄청 그 피로가 누적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서울로 넘어가고 라이브를 하고 쉬고 그 다음에 네 쉬고 어떻게 할까. 아니야 기다려봐. 이거는 네 라이브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쉬자. 쉬고 라이브 하고 쉬고 노래 연습 한번 하고 도와 이제 돈 내 네, 쓸어 담죠 그냥 네 쓸어 담을 거예요 이제 일정 체크 이제 사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없고 자 월요일날 일이죠. 자 일정 해주고요. 와 서울 벌써 조금 밖에 나가 있다고 벌써 인기가 네 쭉 떨어지네. 어허 이러면 안 되는데 콘서트 한번 해가지고 인기 다시 올려줘야겠네. 오케이 좋아. 오 살짝 위험했지만 네 깼죠. 엑셀런트 보아 누나 원래 저렇게 네 하나봐요. 자 황해 TV 방송국 전화해보고요. 토크쇼 오케이 알았어. 잠깐만 월요일날 오전이었다고? 잠깐만. 아 오후구나. 월요일날 오후야.
월요일 날 오면 괜찮죠? 네. 가자마자, 네, 비행기 타고 가자마자 바로 하면 되죠. 상관없고요. 메이저랑 친해지면 결혼도 하려나? 안 할 것 같은데. 자, 스케줄 봅시다. 스케줄. 두 번 쉬고 라이브냐? 지금 상태가 어때?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네.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이럴 때 선물을 해줘야 돼요. 이럴 때 영양 드링크, 네, 선물해주고요. 이럴 때는, 네, 영양 드링크 선물해주고 놀러갑니다. 이거 브로치 좀 얻어놔야겠어요. 완벽해. 아, 이거 얻으면 귀여운 브로치. 이게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한번 해주고 일정 체크. 자, 상해 라디오 방송이고 퀴즈 빈자리 없어. 정신력이야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일단은 네. 네, 놀거리가 저거밖에 없네요. 네, 놀거리가 저 청기 뱉기 그거밖에 없어요. 놀거리가 대한민국의 오락, 오락 시스템이, 네, 이때는 많이 없었나 봅니다. 자, 돈 얼마나 벌었나. 와, 2억 2천? 아, 22억, 22억? 22억 벌었어? 14억 벌었네, 14억. 한 명이, 네, 한 번에, 네, 하루 만에 14억을 벌어요. 좀 오졌다. 보아 누나 진짜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자, 이럴 때는 선물하기. 그렇지. 자, 청기백기 잘해줘야겠죠? 역시 답은 중국이다. 한국에서 한 건데요? 서울에서 한 건데, 서울에서? 서울에서 한 거예요, 서울? 코레아에서 했어요, 코레아. 네, 중국에서 원정 온 거예요, 중국에서 원정. 자, 귀여운 브로치 얻은 거야? 나쁘지 않아. 향해 토크쇼밖에 없어? 그러면은 한 번 더 해야지. 야, 한국 프로모터에다 전화해. 한번 더 해! 야, 돈 완전 뽑아먹어. 그냥 라이브 대회장에다가 그냥 해줘. 계속 뽑아먹어 돈. 싹 다 먹어 치워버려 그냥.
돈바다를 만들어 봅시다. 돈바다. 미파솔라 라 도 도 시 시 도 시 라 라 라 오케이 완벽하다. 엑셀런트 엑셀런트죠 완전히. 노래 조금만 더 하면 아마 네 만렙 찍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9렙이죠 지금. 노래 딱 10렙까지만 찍으면은 네 어디서 가도 네 노래 실력 꿀리진 않겠죠? 10렙까지 찍고 댄스 찍읍시다. 댄스 찍읍시다. 일정 체크 다 했지? 상태 보고 이거 되려나 모르겠네. 어 뭐? 상해에서 오디션 본다고?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면은 살짝 위험한데? 기다려봐. 스케줄 언제야? 일요일이야? 자 이번에 네 이번에 좀 위험하거든요? 이번 달이 좀 위험해요. 일단은 바로 상해로 가야 돼요. 상해로 가고 토크쇼 하고 한 번 쉬 두 번 쉬고요. 두 번 쉬고 자 지금 상태 보자. 정신력은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력은 꽤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스케줄에서 상해로 가서 토크쇼 하고 하루 쉬고 바로 서울로 이동 필요한 다음에 두 번 쉬고 라이브 하고 두 번 쉬고 일요일 오후네. 일요일 오후면은 시간 좀 있겠는데. 세 번 쉬고 서울로 와. 서울로 와. 번 쉬고 라이브 하고 상해 가서 오디션.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가자. 네, 일단 바로 날아가고요. 여기서 체력이 안 떨어지게 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오케이 체력 다 안 떨어졌죠? 다행이다. 상해 근데 지명도 인지도가 지금 살짝 낮은데 일단 여기서 상태를 보고 물약도 있어? 와 이런걸 파네. 흰색 블라우스 국물 브로마이드 노란색 스웨터와 스톨 이거 한번 줍시다. 이거 한번 사서 선물해볼까?